제가 그동안 캠핑여행 자주 올렸었잖아요. 캠핑카를 타고 다니기 너무 잘했어요. 이게 오늘은 조의 전기차를 타고 안동 여행을 갈수 있는 시승식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발을 찍고부터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야? 스타트? 하남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안동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포토 미션이 있고 그냥 여기 나열된 거 지금 읽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맞아요. 저도 오늘 처음 봤거든요. 오늘 내가 갈 곳들을. 삼신당신목, 민속근해, 우물, 우용대, 월령교, 월령장, 그리고 황금열쇠를 뽑을 수가 있어요. 오. 네. 뽑기 운이 좋은 편이야? 네. 와인딩 코스, 퍼포먼스 드라이빙, 진자마을, 그리고 주사위 게임을 합니다. 커피. 이쁘다, 여기. 오, 됐다. 이제 출발을 해볼게요. 어우, 나잘갈수 있겠지? 안동에 도착해서 여러 가지 미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행왕을 선발을 하는 거고, 뭘 하면은 주행거리가 늘어난대요. 그게 뭐냐면, 이게 전기차가 배터리가 완충이 돼 있는 상태에서 보통 309km 정도를 간대. 아, 완충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근데 뭐 내리막이라든지 이럴 때는 엑셀을 따로 밟지 않더라도 굴러갈 수가 있잖아. 그럼 그때 자연적으로 배터리를 충전을 시켜주는 거야. 얘가? 근데 일정 부분을 다시 충전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원래는 309km였는데 만약에 너가 내리막 갈때 엑셀 브레이크 안 밟고 그냥 자연적으로 내려갔어. 그러면은 뭐한 10km 뭐이 정도로 충전이 다시 돌아오는 거지. 그러면은 너는 한번 완충을 했지만 더 오래 탈수 있는 거지. 근데 반대로 과속하고 급정거하고 브레이크 밟고 이러면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니까 주행거리보다 훨씬 주행이 더 짧게 되는 거지. 배터리 소모가 늘어나니까. 이거로 나도 운전 잘 되더라고요. 대박이다. 잠시 후 이거구나. 이어서 20m 가시고 세 가지 아이템을 찾는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토 미션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차량 시동 거는 방법은 일반 차량 동일하게 브레이크 밟으시고 킵. 오. 오와. 그리고 R을 다시 누르셔서. 후방 감지기 있으니까 안심하시고요. 차량 문을 닫으시고 바깥쪽에 손잡이가 없어요. 일단 안에서 손잡이를 당기시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탑승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당기는 게 있어. 손잡이처럼. 약간 그거 같아. 날개. 이제 동승자석.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운전자석. 저는 일단 동승자석에 앉아보도록. 이게 마을 자체가 들어가 보시면은 일반 버스들이 너가 키가 크니까 너가 앞에 앉아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안 되시나요? 오, 출발. 오, 진짜 카트 타는 것 같아. 여기가 하회마을이에요. 어머.
이런 나무 중에 제일 특이한 나무를 찾으면 될 것 같아. 이 나무를 찾아야 되는 거였어요. 이거랑 같이 이 차랑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오, 이제 거의 다. 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어때요? 이제 약간 운전을 친구가 엄청 잘해요. 네? 이거요? 르노트 위지요. 예? 르노트 위지. 자주 달리는 거예요? 아니면 빌린 거예요? 여기, 아, 저희 잘 모르겠어요. 행사 와가지고요. 예? 행사 와서. 행사? 네네네. 이걸 타고 다니면 다들 보시고 물어봐. 어, 물어보시고 좀 아버님들은 관심이 많으셔. 아, 왜냐면 솔직히 이게 만약에 여기 사는 사람이면 동네 마실용? 왜냐면 자동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많으니까. 이거는 되게 사이즈도 작고. 어우, 고생하셨습니다, 나현 씨. 다음은 지금 부용대에 도착했고요. 아, 귀여워. 얘 부러워, 나. 아, 귀여워. 눈앞에 보이긴 하네, 꼭대기. 후딱 올라가자. 후딱 올라갈게요. 안 돼. 어, 근데 이뻐, 나연아. 일단 동영상입니다. 아, 네. 어디요? 부용대 여기. 그치? 이거 뭐예요? 하늘마을이 한눈에 보이네. 그치? 이거를 여기다 이제 붙이면 돼요. 이렇게. 오, 지금 이거 미션 하는 거예요. 두근두근 황금 열쇠. 이것도 찍어야 돼. 이거 찍어. 지하녀 땡땡. 똑같은데 밑에 두 개. 여 장군? 예쁘다, 그쵸? 여러분, 예쁘죠? 너무 예쁘다. 황금 열쇠 못 뽑으셨어요? 저 쌀 한 가마니, 쌀 한 가마. 쌀 한 가마니요? 40kg 싣고 달려요. 네? 연비 더. 황금 열쇠를 싣고. 우와, 네. 빨리 뽑아, 나연아. 뽑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뽑으시나요? 나연이요. 돌 잡아도 돼요. 선택을. 이거요? 이거 아예 보지 말고. 알겠습니다. 3%? 근데 약간 진짜 핸들링 그게 가벼워. 그리고 이렇게 내리막길에서는 발을 놓아서 가면은 조용히 하면서 갈 수가 있죠. 사회 미션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은 숫자가 나오는 더블이 나왔을 때는 한 번까지 추가적으로 기회를 더 드릴 거예요. 오, 네. 파이팅! 높으면 좋아요? 네, 높으면 좋대. 높은 숫자만큼 키로수를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아, 정말? 와, 유. 그래도 높다. 네. 제일 높게 받은 사람이요, 여신가요? 9였던 것 같아요. 오, 진짜? 와. 아, 이제 진짜로 숙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모드 이런 것도 있는 게 좀 신기했고, 그리고 진짜로 여기서 조금 강조했던 게 이 핸들이 되게 부드럽다. 리듬감이 좋다 이렇게 하셨는데, 진짜로 이 핸들감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약간 좀 운전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살짝 엑셀을 밟아도 좀 잘 나가요. 약간 좀 가벼운 느낌? 일반 차에 비해서? 나는 좀 그렇게 느꼈고. 근데 실제로도 일반 차에 비해 가벼워.
감사합니다. 나한테 줘. 여기다 올렸네. 대박. 제가 하루 동안 타보고 조회 이제 내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가 그 전기차 충전기. 여기다 있다가 전기차 충전하면 되고. 그리고 저는 원래 색깔이 파란색이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흰색도 있고 지금 이것처럼 약간 보랏빛인데 약간 펄감이 있어요. 여기 이쪽에 보면은 어제 있었는데 네 약간 보라색 빛인데 좀 나는 저 시그니처 색깔이 파란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무난하면서도 예쁜 거 타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저는 보라색도 추천하고요. 이게 번호판이 파란색이니까 되게 잘 어울리고 귀여운 거. 감사합니다. 앞좌석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부는 내부는 이렇게 되었고 그 엄청 이 내비게이션이 진짜 커요. 이 큰 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일단 충전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원래 완충을 하면은 한 310km 100%면 한 310km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를 쓰면은 여기가 이렇게 게이지가 올라가고 만약에 제가 엑셀이라든지 이런 걸 안 밟았을 때는 여기에 이제 충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엄청 신기해요. 그 다음에는 이게 제 차키. 차키도 약간 깐지나 차키고 하이패스 카드인데 하이패스 카드는 전기차라고 하면 50%를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는 여기 한번 보시면은 그 충전하는 기가 충전기가 두 개가 있고 바로 여기서 이 카플레이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점이 되게 좋았고 내부 모습은 보시면은 내부 모습은 약간 좀 심플한 편입니다. 근데 여기가 되게 예뻐. 이 부분이랑 그리고 대박인 게 여기에 급속 충전기가 있어요. 오 대박 충전기. 팔 받침대가 있는데 이거를 열면 이 컵홀더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두 개가 아닌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리고 여기가 진짜 신기한 게 여기 짜잔 보면은 스피커가 보스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음악 들을 때 되게 좋더라고요. 보스 시트 디자인도 되게 이뻐요. 전 어제 옆에 탔었을 때 좀 편했어요. 제가 진짜 신기했던 게 이거 뒷좌석 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뒷좌석 문이 특이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열면 됩니다. 뒷좌석은 심플한데 뒷좌석은 한 공간이 이 정도? 마지막으로 트렁크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트렁크는 밑에 이걸 누르면 이렇게 해서 열리는데 트렁크도 이렇게 좀 넓은 편. 트렁크가 되게 넓어. 열어주세요. 파란불이 됐어. 아 이제 처음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노란불이 되었고